자르둘란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소개해드릴 주택 바로 옆에 자작나무 숲 보이시죠? 보기만 해도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좀 더 돌아가 볼까요? 오늘 주택이 있는 단지입니다. 주택이 있는 단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도 주택들이 더 있습니다. 숲속 안에 다 주택들이 들어와 있고요. 큰 단지라기보다는 소형 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주택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영구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뒤쪽에서 한번 봐야겠죠. 뒤쪽에서 보시면, 자, 오늘 주택 제일 앞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탁 트인 전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진짜 그런 곳인지 바로 옆에 있는 자작나무 숲부터 한번 보죠. 아, 옆에 보이십니까? 이제 색깔이 하나씩 변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느껴지고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단지 내 풍광입니다. 자작나무들 다 보이시죠? 요렇게들 있고요. 정말 숲속에 와 있는 듯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택 제일 앞단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앞단이니까 영구 전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쪽이 오늘 주택입니다. 오늘 주택이고요. 이렇게 봅니다. 이쪽으로도 당연히 전망도 나오고요. 이쪽은 이제 남향이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서향이 되겠습니다. 햇살은 하루 종일 들어오고요. 자, 요게 이제 텃밭에서 본 전망입니다. 옆으로 주택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도 이 전망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현장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위에서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 이쪽이 대문입니다. 대문이고요. 주차는 여기 아래쪽, 렉산 아래쪽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뭐 여기까지 해서 총 3대, 4대까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텃밭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조금 더 돌아가 보죠. 왼쪽이군요. 예, 왼쪽으로 돌아오시면 이쪽에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텃밭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망들 다 나옵니다. 멀리까지. 그리고 밑에는 오늘 그 주인께서 이 돼지 감자를 또 심어 두셨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또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뒤편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곳을 또 하나 만들어 두셨고요. 여기 보시면 렉산으로 다 처리를 해 놓은 곳들이 꽤 많습니다. 이쪽 해서 비를 안 맞고 다니실 수 있도록 해 놨고요. 다음 왼쪽으로 한번 더 가야죠. 자, 보시면 이쪽하고는 이제 파쇄석으로 쭉 뒤쪽하고는 깔아 놨습니다. 관리하시기는 앞쪽만 관리하시면 되는데 앞쪽도 거의 텃밭 공간만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요. 데크 공간과 이쪽 그 공간이 힐링 포인트입니다. 이쪽이 현관이고요. 자, 그러면 창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자,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이고요. 이쪽이 북향이고요. 이쪽이 서향, 이쪽이 동향입니다. 햇살은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망도 튀어 있고요.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전체적인 현황들과 항공 영상으로 체크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주택 뭐니 뭐니 해도 이 멋진 풍광과 그리고 아주 깔끔하고도 정돈이 되어 있는 주택, 여기에 기가 막힌 이 청정 지역의 공기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차량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시면 시멘트 포장이 쭉 되어 있고요. 쭉 안쪽까지 파쇄석이 깔려 있는 곳까지 하면 차량은 뭐 3대, 4대 충분히 주차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그죠? 이 차량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들이 사실 전원주택에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주차 문제는 뭐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주목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서 방울, 토마토, 뭐 대추, 예, 이렇게 쭉 해서 양배추까지 해서 텃밭 하나 또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왼쪽에 또 텃밭이 또 있습니다. 자기자기하게 꾸며 놓으셨는데 텃밭 조그마한 거라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캠핑카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아쉽지만 포함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져가실 거예요. 네, 그렇게만 봐주시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쭉 가보죠. 여기 볼까요? 텃밭부터 조금 보죠. 예, 양배추, 상추, 가지,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고구마도 있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여기서 뭐 가꿔서 드시는데 충분합니다. 옆에 자작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운치가 있네요. 멀리 전망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지하수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요 지하수는 바로 옆에 집과 공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주택 보이십니까? 예, 아담하니 이쁘죠? 관리 상태도 좋고요. 근령도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천천히 좀 돌아보면서 설명드리죠. 여기 먼저 지하수 관정을 이용을 한 야외 수도, 여기 하나 있습니다. 얘를 데리고 이제 바깥쪽에 물을 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차 공간입니다. 차량 주차 안쪽까지 해서 두 대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텃밭 공간, 약간은 이제 단차가 있습니다만 올라가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자급자족 가능합니다. 아, 그 다음 이쪽 공간들은 다 이렇게 렉산을 위쪽을 처리를 해놔서 비나 이런 거 들이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보일러실인데요.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입니다. 기름 보일러 난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표고버섯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괜찮죠? 잘 해놓으셨고요. 자, 그리고 주변은 이렇게 녹색으로 된 나무 펜스를 쫙 둘러놨는데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석축 중간중간 사이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꽃잔디나 이런 것들로도 쭉 되어 있고요. 이쪽 모두 다 파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위에도 여기도 또 렉산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나 눈 들이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쭉 그냥 거의 3면 이상을 비를 안 맞고 다닐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쪽에 창고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두셨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직접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안쪽에, 그죠? 이런 것들, 짐들, 뭐 공구들 이런 거 다 넣어두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딱 두 개를 다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쫙. 아, 네. 제가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몇 가지들 쭉 또 체크를 해드릴게요. 아주 꼼꼼한 공간들. 아, 여기 지금 이제 뭔가 채울 수 있는 공간들 쭉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물이 물받이 쪽을 통해서 내려오면 이렇게 바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앞에다가 배수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게 곳곳에 또 있는데요. 이쪽으로 돌아가면 여기가 뒤편 공간, 이런 것들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위에서 내려오는 물 쭉 내려오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또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쪽으로 축대나
또 마당 쪽 버리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요, 김치독입니다. 이렇게 김치독을 만들어 드셨어요. 겨울철에 김치 담아서 자연 숙성을 시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지금 보시면 여기 돼지 감자가 엄청 크게 자랐고요. 돈나물도 심어 두셨고, 여기 이제 구규지입니다. 구규지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 심어서 또 키워서 드시기도 하고요. 빨랫줄도 이쪽으로 햇살 잘 드는 곳 쪽으로 해놨습니다. 이쪽 바로 맞은편 쪽이 이제 전망이 탁 튀어 있으니까요. 날씨가 조금 흐려서 그런데 전망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이 이제 텃밭으로 내려가는 공간입니다. 자, 텃밭 살짝 한 번 더 보시죠. 예, 충분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가 거실 주창 바로 맞은편 남쪽에 위치를 한 데크 공간입니다. 테이블도 있고요. 여기 뭐냐 딱 앉으셔서 차나 식사하시면서 전망도 보실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멋있네요. 이렇게 딱 앉으면요 전망이 멀리까지 다 나옵니다. 이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바로 아래쪽에 데크들을 좀 보시죠. 포인트가 여기 이제 초록색입니다. 아주 넓게 잘 뽑아 두셨고요. 사이트처럼 텐트 정도 하나씩 설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깔끔하게 해 두셨고요. 자, 이렇게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들어가서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내부도 아주 깔끔해요. 자, 그러면 내부 들어가서 내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천천히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관 쪽입니다. 현관에 안전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칼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안전방충망이 있고요.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아주 큼지막하게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 타일이고요. 그 다음 위쪽 좌측에서 다 목재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전실도 아주 깔끔합니다. 자, 안쪽 들어오시면 중문이 있어요. 중문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위치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입니다. 왼쪽이 거실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맞은편에 주방이 있습니다. 그 옆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 욕실이 하나, 오른쪽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총 방은 두 개고요. 욕실은 하나,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아주 널찍하게 시원하게 빠져 있고요. 한 바퀴 쭉 돌아보죠. 아늑합니다. 느낌이 굉장히 아늑한데요. 이게 그 높이가 그렇게 높질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좀 들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들 좀 바로 짚어볼게요. 바로 맞은편이 이제 거실 주창인데요.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바로 앞쪽 자작나무 숲이 보이는 쪽이 정남향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창호는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 있는 수입산 창호입니다. 이중창으로 단열도 강하고요. 큰 창이 있어서 일단 바깥쪽 전망들 다 보실 수 있고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목재가 전체 벽 천정을 다 담당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바닥은 강화마루입니다. 톤 자체가 전체 이 나무 컬러 갈색 계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등은 LED등으로 우물형 천정으로 해서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소파홀이 될 텐데요. 공간 면적도 충분히 나오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서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서양이죠. 서쪽인데 TV 월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좌우폭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TV 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식장 뭐 다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쪽이 방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쪽 방 이렇게 보시면 방 면적도 꽤 넓고 괜찮습니다. 자, 벽지들이 뒤쪽에 풀이 묻었던 흔적이 보이긴 하네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벽지는 다시 한번 들어오실 때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은 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쪽이 창이 있는데요. 자, 아주 멀리까지 전망이 잘 나옵니다. 옆에 이제 고랭지 배추들이 쭉 있고요. 멀리 멀리 정말 전망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또 가보죠. 주방을 볼까요? 네, 주방을 보죠. 자, 주방 쪽 면적 꽤 넓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에 비하면 주방이 꽤 큰 편이고요. 화이트로 상하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괜찮죠. 전자제품들 넣을 수 있는 공간도 괜찮고요. 상부장도 충분히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개수대가 있고요. 그 다음 조그만 인덕션이 있습니다. 2구짜리입니다. 뭐 조금 더 큰 걸로 바꾸셔도 괜찮겠고요. 자, 이렇게 볼까? 면적도 괜찮습니다. 가운데 여기는 이제 식탁을 놓으셔도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냉장고도 두 개 정도는 충분히 놓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오른쪽이요. 이쪽 세탁실입니다. 선반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수납을 하시기에도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요. 바깥쪽에 보셨던 그 수납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그쪽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뭐 상시 주거 하신다 그러면 수납 공간 바깥쪽에 있는 걸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컨하우스로 쓰신다면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욕실입니다. 예, 깔끔하고요. 바닥 난방은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이제 단열 난방이 괜찮기 때문에 뭐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상태는 좋습니다. 컨디션 자체는 관리 상태는 아주 좋기 때문에 손보실 건 전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벽지 정도만 한번 다시 해보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방도 좁지 않습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높이도 괜찮고요.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이쪽은 그 뭐 누수의 흔적은 아닌 것 같고요. 결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벽지 다시 바르시고 환기나 이런 걸 좀 잘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뭔가 물건들이 좀 큰 게 있었나 봐요. 환기 좀 자주 하시고 하시면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다 보여드렸나요? 내부? 네, 그러면 나가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전망을 좀 보면서 마무리 짓죠. 편안합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 강원도 평창입니다. 평창. 보시면 이 멋진 전망을 바로 곁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자체가 전체 주택 중에서 제일 안쪽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독립적으로 이 전망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옆에는 자작나무 숲이 또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과 멀리 전망, 시원한 전망까지 확보되어 있는 면적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만 세컨하우스로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텃밭도 있고요. 좋습니다. 공기도 너무너무 좋고요. 자,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전국의 주택, 펜션, 카페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이쁘게 또 담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